한국외대를 지원하는 학부모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턴 인포 싸이미의 샘 홍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기준 한국외대 3년 특례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진행하겠습니다. 리턴 인포는 특례 입시를 그리고 싸이미 팀은 국제학부랑 특기자 중심으로 또 해외고 수시 합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입시 전문팀입니다. 오늘은 한국외대는 사실은 제국민 3년 특례보다는 외국어의 능력 있고 또 해외에서의 경험이 있으면은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또 최근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해외고 학생들도 심지어 해외고에서 수학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국내 고졸 학생도 충분히 해외 고졸 수시로 가능한 만큼 어려운 제국민 3년 특례보다는 수시 특기자나 수시 학종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많이 이제 늘어나 있는 테니까 특례를 중심으로 해서는 리턴 인포 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수시 특기자라든지 학종은 싸이미 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제국민 3년 특례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연설까지 있었던 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요강문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니버시티 오브 포린 스터디스 외대입니다. 외대의 어떤 원래 포커스는 사실은 언어였죠.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대학이었는데 거기서 외국어를 넘어서 이제 문화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최근에는 경제 분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언어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경제 관련 학과들의 포커스를 두고서 집중적으로 대학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모집이론 보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는 만큼 모집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형 즉 학과 기준으로 모집하는 아주 세부적인 모집 단위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연대형 단과대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국외대는 계열별 모집입니다. 즉, 인문계열, 글로벌 캠퍼스의 인문계열 30명, 자연계열 4명, 그리고 서울 캠퍼스는 대부분 다 인문계열이니까 33명. 이와 같이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 33명, 글로벌 캠퍼스,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죠.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열 30명, 자연계열 4명. 이와 같이 계열별 모집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국외대, 서강대, 그리고 성균관대는 비슷한 모집단위 방식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캠퍼스 바이오메디컬 공학부가 선발에 들어갔다는 부분과 여러분에게 최근 상황으로 전달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 부분 것을 모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구별해야 될 게 입학 정원이 있고 최대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최대 선발 인원이라 함은 입학 정원의 10% 정도 에 해당하는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 138명이면은 최대 13명까지를 경영학부에서 선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인도과를 3명까지 30명 정원이니까 3명까지를 선발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전체 선발 인원을 봐야죠. 전체 선발 인원은 말씀드렸듯이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밖에 없으니까 33명이 전체 선발 인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최대 선발 인원이랑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최대 선발 인원은 외대 전체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인원이죠. 그렇지만은 인문계열의 총 33%는 바로 인문계열 전체 인원의 불과 2%에 해당하는 인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인문계열 총 33명 안에 무조건 필답고사 기준으로 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초합이고 물론 추가 합격자들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 합격 부분 것은 사실은 인문계열 총 33명 안에 들어갔었을 때 학과가 몰리는 경우에 있어서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을 정원의 10%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학과는 거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지원자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몽골어학과를 지원했는데 최대 두 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몽골어학과 지원한 학생 중에서 인문계열 전체 중에서 지원을 했는데 필타고사를 봐가지고서 33명에 못 들어갔다. 그럼 합격자가 최초합에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 것을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글로벌 캠퍼스 역시 인문계열의 전체 30명을 선발합니다. 즉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 33명,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열 30명.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글로벌 캠퍼스 기준으로 해서 네, 30등 안에 들어가야 돼. 필타고사를 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과별 최대 인원 범위 내에서 네, 성적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특이할 사항 있죠? 외대도 자연계가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도 자연계를 했는데 글로벌 캠퍼스 기준이고 자연과학대, 공과대학, 그리고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된 학부죠. 그래서 여기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4명입니다. 불과 4명을 모집해요. 여기 인원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부 10명이나 뽑는다. 최대 모집 인원이 1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인데 자연계열 전체 인원이 4명 선발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외대 자연계 필답으로 봐서 4명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다 컴퓨터공학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부에 4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4명 뽑고 나머지 학과는 한 명도 합격자가 없는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최대 인원 10명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전체 뽑는 인원, 자연계열 전체 뽑는 인원이 4명인데 컴공의 최대 인원이 10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즉, 자연계열 전체 모집 인원이 4명인데 컴퓨터공학과 한 과의 모집 최대 인원은 아무리 뽑아도 4명을 못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대 모집 인원은 10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마치 많이 뽑는 것. 그와 같은 인상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컴공에서 최대 나와봤자 4명이고 다른 학과에서 좀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그 4명도 안 뽑히는 거죠. 대부분 컴공, 전자공학, 뭐 정보통신 뭐 이런 쪽으로 좀 몰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걸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입학 정원의 착시 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쟁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제 그러면은 그와 같은 모집 인원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거를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 연도 거를 참고를 해서 보면은 외대는 서울 캠퍼스 33명에 대해서 231명이 지원해서 7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캠퍼스, 용인 캠퍼스는 34명 모집에 104명이 지원해서 3대 1이라는 다소 좀 여유 있는 경쟁률, 제국민 특례 기준으로는 좀 그래도 해볼 만한 캠퍼스가 글로벌 캠퍼스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지원자 현황을 한번 보세요. 역시 최대 선발 인원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인 거고 지원 인원은 실제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원자가 좀 몰려 있는 데가 뭐 스페인어학과 그리고 또 정외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유행이죠. 국제통상 인기 좋죠. 17명이나 지원을 한 부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32명 가장 많죠. 그리고 네, 영어통번역학부 12명 글로벌 캠퍼스 기준입니다. 네, 나머지 소수 언어학과들 거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많죠. 네, 그리스 불가리아학과 지원자 없습니다. 네, 반면에 국제 스포츠 레저학부 14명 그리고 네, 경상대학 글로벌 캠퍼스에 네, 글로벌 비즈니스랑 국제 금융학 그래도 지원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부분 것은 끊어서 봐야 됩니다. 글로벌 캠퍼스 인문학부에서 인문계열에서 모집 인원이 있고 자연과학대학 즉 자연계열에서 공과대학 포함해가지고서 여기서 별도로 4명을 선발을 합니다. 4명을 선발하는데 자연과학대학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과대학 남은 공과대학 부분 거 봐야죠. 여기 보시면은 4명을 선발하는 자연계열에서 자연과학대학은 화학과에 딱 한 명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대에 지원했죠. 그래서 역시 컴공 쪽에 4명을 지원했고 정보통신 1명, 산업경영공학 2명. 전체 지원자 보면은 8명이 지원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연계열은 따로 모집을 합니다.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4명이에요. 4명인데 8명이 지원했으니까 결국은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2대 1이라는 경쟁률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률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네,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네,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은 한 7대 1 정도 된다.
그리고 자연계열을 제외한 글로벌 캠퍼스는 3대 1 정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계열 요 부분 걸 별도로 제외하고 이것만 계산할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자연계열에서 총 4명을 선발하는데 지난번 2020년도에는 8명이 지원했어요. 여기는 2대 1의 아주 낮은 경쟁률입니다. 더구나 한국외대 자연계열은 수학 필답을 보지 않습니다. 국어랑 영어 필답을 보고서 컴퓨터공학부를 가는 아주 희한한 고아 같은 입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4명의 경쟁률도 작고 그리고 또한 네, 수학 필답도 보지 않는다. 이런 특징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나 새터민 전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일정 코로나로 좀 지연된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 자격도 여러분들 공통 지원 자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통 지원 자격과 관련한 저희 영상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과 학부모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을 건데 사실은 지금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즉 3년 특례 재외국민전형을 하고 있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나 북한 이탈주민은 사실은 대부분 대학이 서류 100%인데 한국외대는 면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것은 여기서 언급 안 하고 3년 특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필답고사를 보는 대학 중에서 가장 네,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다. 여전히 필답을 고수하는 대학이 지금 한국외대랑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와 같은 정도입니다. 물론 추가 몇 개 대학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 외대보다 좀 레벨이 높다고 흔히 일컬어지는 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예, 여기까지도 또 물론 연고대 말할 것도 없고 서류 100%로 1단계에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대만큼은 경희대와 더불어서 필답고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국어 필답을 보라. 아 이거 정말 미치는 거죠. 그리고 영어 필답, 영어 필답도 아주 편입 문제에 가까운 아주 좀 까다로운 문제들입니다. 과연 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입시는 사실은 평가자 마음이죠. 그래서 편의성을 추구해가지고 여전히 외대는 필답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해가지고 전체 60, 70명에 대한 인원을 필답, 국어 필답 50분, 영어 필답 60분, 국어 필답은 35문항, 영어 필답은 50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평가를 하는데 국어는 40% 반영하고 영어는 60% 반영합니다. 네, 필답에 목을 모아야 되겠죠? 사실은 외대만을 위해서 필답 준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대 보는 학생은 경희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건동, 홍수 관련해가지고서 다른 필답도 준비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네, 글로벌 캠퍼스나 아니면은 서울 캠퍼스 둘 다 국어 필답, 영어 필답이고 그 비중도 똑같습니다. 다만 글로벌 캠퍼스에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마저도 수학 필답을 안 보고 국어, 영어 필답을 가지고 선발한다. 4명을 모집하는 그 전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제출 서류 관련해서도 서류와 더불어서 자세한 부분 것의 동영상을 다른 동영상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하게 한국 외대를 기준으로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원 자격도 동일하고 그리고 제출 서류도 다른 대학이랑 비슷합니다. 필답고사 기준으로 국어 영어 필답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에 속지 말아라. 한국 외대는 불과 서울 캠퍼스는 글로벌 캠퍼스는 30명, 33명 이렇게 작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자연계도 4명의 소수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필답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무조건 뭐다. 한국 외대는 특기자 전형을 노리거나 또는 해외고졸 수시전형 또는 해외고에 있다가 국내 고등학교 왔더라도 수시전형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한국외대 가기는 수월한다. 그럼 한국외대 특례는 도대체 누가 지원하느냐? 나는 오로지 필답이고 다른 대학도 다 필답으로 넣는다. 거기 한국외대에도 추가로 내가 더 상향 지원해서 도전해보겠다. 그런 학생들이 한국외대 재외국민 3년 특례 필답을 노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경쟁력 있는 대학 중에 하나로서 네, 한국 외대 부분 것이고 특히 특례 학생들 또 해외고졸 수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익숙한 대학이죠. 외국어 대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국어 대학이 이제는 경제를 테마로 글로벌 경제 중심의 한국외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한국외대 특히 재외국민 3년 특례가 되는 학생들,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시나 특기자 전형을 먼저 노려보고 그리고 다른 대학의 지원 성향과 연결해가지고서 공통분모로 해서 재외국민 3년 특례를 준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3년 특례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리턴 인포팀에서 특례 필답 과정, 국어 필답 과정, 또 영어 필답 과정 아주 모의고사 10회, 20회 분량을 계속 이렇게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하고 있는 그런 리턴 인포팀과 그리고 특례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특례가 힘들다면은 나는 학종, 해외고졸 학종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특기자로 가겠다는 학생들은 싸이미 입시 컨설팅 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 외대 재외국민 3년 특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리턴 인포 싸이미의 샘 홍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